아, 이번 소식은 슈퍼주니어 드디어 뉴스팝 콘텐츠에서 처음 다루나요? 어쨌든 슈퍼주니어 한번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 소식 같은 경우는 음악적인 소식이라기보다는 재계약 소식입니다. 제목에 있다시피 규현님, 동해님, 은영님 세 분이 SM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정들었던 SM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세 분이. 그래서 14일날 소식이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영상은 18일날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 소식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소식을 갖고 왔고요. 일단 소식통을 먼저 전해드리자면은 세 분은 SM은 떠났지만은 SM과 재계약을 한건 아니지만 슈퍼주니어에서 이세 분이 나간 건 절대 아닙니다. 슈퍼주니어 활동을 할 때는 소녀시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녀시대도 보시면 멤버분들이 전부 SM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슈퍼주니어도 좀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활동할 때는 SM하고 또 함께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귀현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소식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하고 좀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현님은 뮤지컬도 하고 계시고 예능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음악 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안테나가 좀 어떻게 본다면 음악 회사 느낌도 강하긴 강한 회사긴 한데 종합 엔터테이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유재석님도 안테나에 계시고 이효리님도 또 안테나 소속사에 계세요. 그래서 규현님이 이제 안테나 소속사와 좀 전속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좀 소식이 또 있고 동해님하고 은영님 같은 경우에는 D&E 활동도 또 하고 D&E가 올해 또 앨범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따로 회사를 차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기사 소식을 한번 봤었기 때문에 뭐 동해님하고 은영님 제가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현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속사로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외적인 활동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동해님하고 은영님 같은 경우에는 D&E 활동이 가장 우선일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슈퍼주니어 활동 말고 이제 따로 회사를 차릴 때 당연히 D&E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거고 음악 활동을 가장 퍼스트로 두시고 이제 활동을 진행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슈퍼주니어 아이돌 2명 D&E 노래 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동해님 그때 원 플러스 원 러브라는 노래 봤었죠. 동해님 자작곡이었죠. 동해님 곡잘 쓴다. 멜로디컬한 멜로디도 탑라인 굉장히 잘 보고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돌한테 등을 돌리고 멀어진 현재 대중분들한테 다시 구미가 당기는 그런 곡을 쓰시는 능력도 있다. 피처럼 가지마를 통해서 뭐 락발라드 장르도 굉장히 잘 쓰고 원 플러스 원 러브를 통해서도 댄스곡 팝스타 보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 제목을 그렇게 뽑았었죠. 성수형 이성수 CAO님이시죠.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SM 최고 책임자 형님한테 제발 동해님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해주시든 아니면 슈퍼주니어 앨범 나올 때 타이틀곡 한번 동해님 자작곡을 한번 해주시든 강력하게 어필을 드렸었는데 그냥 동해님이 나오셨다. 그냥 은혁 동해 형님이 그냥 SM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 본인들만의 회사를 차리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하고 그러면 은혁님의 솔로든 동해님의 솔로든 솔로 앨범도 분명히 빠른 시일 내로 나올 거고 D&E 앨범 같은 경우에도 훨씬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그리고 정말 SM 안에서는 쉽게 꺼낼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색깔의 음악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동해님 작곡 능력, 은혁님의 퍼포먼스 능력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된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SM이라는 정든 기획사를 이제 떠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원섭섭한 그런 감정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자주 대중들한테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또 한편으로는 열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도 댓글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SM 소속사한테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대신해주는 느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SM 좀 그런 건 단점이었잖아요. 물론 올해 많이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독자적인 회사를 차리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저는 무조건 D&E 이 분들의 음악적인 활동 솔로 앨범이든 D&E 앨범이든 자주 앞으로 저희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또 생겨가지고 빨리 회사를 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다른 뭐 소속사로 들어가시든 뭐 회사를 찾으시든 그거는 이 형님들 정말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뭐 데뷔 한지 뭐몇년 되신 짬바가 오죠. 얼마 차신 분들이 지금 큰 기획사에서도 영입하시려고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음악을 많이 이렇게 대중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장도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음악을 더 다양하게 이렇게 대중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고 조건도 고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꼭 좋은 회사를 만나셔서 자회사든 타회사든 좋은 회사를 만나셔서 자주 뵐수 있는 시간을 진짜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신곡 리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귀현님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발라드 보컬
보컬리스트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좋아하는 그냥 보컬리스트입니다. 규현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속사로 들어가시든 간에 뭐 안테나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소속사가 됐든 간에 규현님 솔로 앨범도, 규현님은 그래도 솔로 앨범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었죠. 그래서 슈퍼주니어 멤버분들 중에서는 규현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솔로 앨범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규현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 앨범이 그 미니 4집이었죠. 켄지님하고 또 작곡을 했던 연애소설 타이틀곡을 활동했던 그 앨범이 가장 마지막 규현님 솔로 앨범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그 앨범도 작년에 나오지 않았나요? 어쨌든 규현님도 하루빨리 새로운 둥지를 찾으셔서 솔로 앨범, 저희는 아무래도 음악 채널이니까 솔로 앨범, 그리고 뭐 뮤지컬 예능적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좀 자유롭게,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또 새로운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분이 SM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슈퍼주니어 자체를 떠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슈퍼주니어 할 땐 또 슈퍼주니어 모드로 또 들어가고, 개인 활동이나 그룹 활동, 유닛 활동을 또 할 땐 또 그 모드로 또 들어가고, 정말 항상 응원하고 정말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할게요.